플라즈마를 발생하는 플라스큐 공간 살균 청정기가 초미세먼지 제거와 바이러스균을 99.9% 살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플라스큐가 의뢰한 실험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플라즈마 바이오 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공인실험 결과입니다. 플라즈마는 공간 살균, 또 바이러스, 또 공기청정 이것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을 주위에서 보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라는 걸 가지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,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도움도 되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실험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2m 챔버 공간에서 플라스크 예열을 1시간 가동한 결과 폐렴균, 슈퍼박테리아, 대장균 등 5대 병원성 세균을 99.9% 박멸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. 플라즈마 바이오 과학연구소 실험에서는 배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 정상 폐세포에 감염시키고 플라스크 에어를 작동시켜 바이러스가 비혈성화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. 96개 플레이트에 감염 폐세포를 확인한 결과 30분 후 90%, 1시간 후에는 97.5%, 4시간이 지나자 99.9%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플라즈마 바이오 협회가 그 인증 기금을 대행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우리한테 그 인증 시험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연구소 자체에서 그 바이러스 박멸에 관한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대한 테스트도 여기에서 직접 시험을 분석을 해서 관련된 기업체에게 기술적 지원 및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2루베 공간에서 2시간 작동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기계는 99.9% 이상의 탁월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시험 분석을 여기에서 하였고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강원대학교 최은하 교수팀이 이끄는 플라즈마 바이오 과학연구소에서 발명한 이 기기는 플라즈마 대기압 유전체 방전 특허 기술을 적용한 공간 살균 청정기입니다. 이 원천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한 플라스큐 주대기 대표는 실내 공기 정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이 공간 살균기가 K-방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최은하 교수님 쪽에 거의 한 30년이 넘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산업용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쪽에, 바이오라고 하면은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롭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광운대학교의 특허 기술을 7가지 특허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. 자사 제품 대비 살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균들 뭐 MRSI라든가 폐렴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하는 그런 균들의 어떤 살균 효과라든가 하는 것들이 해외 기술 도입한 제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플라즈마는 우주의 기본 물질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번개나 오로라가 대표적인 플라즈마 현상입니다. 고체, 액체,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로 불리운 플라즈마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농업, 바이오, 에너지, 첨단 산업까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4차 산업의 석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폼TV 뉴스 정성태입니다.